아직입니다. 오늘은 성형책 얘기 가볼게요. 있잖아요. 물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문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이런 이야기네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언약의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청담금을 영어 땅으로 보냈어요. 그 중에 10명이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말이 달랐어요. 함께 하시려면 할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오직 네 후손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언약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도우실 것을 믿었어요. 예. 두려움이 가득 찬 백성들이 10명의 천덕군의 말이 더 믿었지요. 오직 내 후손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영향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때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녀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벽을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부딪치다. 여호수아가 2명의 천덕군을 여리고로 보냈어요. 그들은 거기서 라합의 일하는 여자를 만났지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벽에 타고 내려와 탈출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그녀의 가족을 지켜주도록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건넜어요. 그들의 발이 강에 닿았을 때 강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모두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건너 그들은 발광의 땅을 알릴 때 강물을 맞췄어요. 엄마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췄어요. 모두 마른 땅 위를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다음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계속 돌아가.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 때 제사장들이 메고 나른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거죠? 다음은 여리고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6일 동안 여리고를 주위를 하루 한 번씩 도하라. 그리고 7번째 날 때는 성에 7번돌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소리 외치면 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라합도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했더니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들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라합도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력하게 적을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인필드의 활동 시작하기. 됐다.
윈. 마겟님. 여기 여기 마겟고 인간 여기 여기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오늘은 문은 갈라지고 벽은 무너지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